안녕하세요. 주부님들과 공감하며 월요일 우승을 차지한 남성 전업주부 이창수입니다. 우승을 차지하고 정말 신났죠. 이거 정말 신기하고 기쁜 마음에 집에 가는 전철이 하늘을 나르는 은하철도 999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것은 방송 준비하느라 전날부터 밀어놓은 설거지감과 발 디딜 틈 없이 거실에 어지러진 아이의 장난감들 뿐이었습니다. 아, 주부의 삶이란 이렇게 쉴 틈이 없구나. 오늘 주부님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감하고 싶어 다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 번 더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며칠 전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길래 저는 처음으로 김밥 도시락에 도전했습니다. 그까 할 거 뭐 대충 김에다 재려놓고 똘똘 말아주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나? 호기롭게 장담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김은 찢어지기 일쑤고 옆구리는 자꾸 픽픽 터집니다. 시간이 촉박해 대충 힘으로 누르고 옆구리를 봉합해서 허둥지둥 도시락통에 담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들, 모양은 조금 그래도 맛은 있을 거야. 잘 다녀와. 하며 말이죠. 그날 오후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이러시더군요. 아버님, 서준이가요. 도시락 먹고 체했는지 얼굴빛이 노래지고 다 토했어요. 그렇게 아이의 첫 소풍 도시락에 대한 추억을 남다르게 만들어준 그날, 저는 전업주부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선배 주부님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주부 9단이 될 날이 오겠죠? 이문세가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말을 꺼내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 꾹꾹 눌러 감춥니다. 언니, 내가 할 말이 없다. 딱 30만 원이면 돼. 마지막이니까 딱 30만 원만 좀 빌려줘. 한마디 한마디 목구멍 너머로 말을 넘기기 힘듭니다. 피가 배일 듯 입술을 꾹 깨물고 아려오는 슬픔을 삼킵니다. 30만 원? 알았어. 언니가 바로 넣을게. 조금만 기다려. 밥은 제때 먹고 다녀? 잊지 말고 꼭꼭 챙겨 먹어. 바쁘다고 돈 없다고 굶지 말고. 추우니까 옷도 단단히 챙겨 입고. 알았지? 엄마처럼 든든한 우리 언니. 나와는 다르게 현명하고 예쁜 우리 언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언니에게 나는 매일 손만 벌립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가난이라는 존재가 저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네요. 언니가 넣어주겠다던 입금 약속 시간에 맞춰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제가 말한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건 금액 옆에 선명하게 찍힌 여섯 글자의 입금 메시지, 힘내라 파이팅 이라는 글자였습니다. 항상 든든한 산처럼 절 지켜주는 언니에 대한 고마움과 변변치 못한 가난한 삶에 사무친 서러움에 은행 창구에 서서 그만 아이처럼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날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언젠간 언니의 통장에 힘냈다 언니야 라는 메시지를 담아 지금의 이 마음과 고마움을 고스란히 다시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난 앞에서의 절박함,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공감이 가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동안 취업이 안 돼서 누나에게 몇 번이나 손벌린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믿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고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한 가정 이뤄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도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 분명 잘 되실 거예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